하나, 둘, 셋. 불교 사용 설명서 첫 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많이 보시지 않을까. 예. 처음 불교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나 절에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절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춘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날도 풀리고 꽃도 피고 나들이들 많이 가실 텐데 좋은 곳에는 다 절이 있죠. 그래서 가족들과 아니면은 뭐 혼자서라도 절을 찾게 될 텐데요. 많이들 이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에 가면 왠지 경직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절에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처음 가면 만나게 되는 분이 일주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주문은 한일자에 기둥주자를 써서 일주문입니다. 기둥이 보통의 건물 양식은 기둥이 이렇게 앞뒤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일주문 양식은 기둥이 한일자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주문은 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세속의 그런 경계와 안쪽으로는 이제 사찰 도량에 그다음에 이제 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청정한 그런 상징성을 경계를 짓는다고 불교에서는 말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무겁게 이렇게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보통은 이제 아예 불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불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일주문을 지날 때 이제 합장을 하고 반배를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 대웅전을 향해서 반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일주문을 지나서 조금 걷다 보면은 불이문이나 해탈문 또는 금강문 같은 두 번째 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에서는 이제 불이문 아니불자의 둘이자라고 해서 둘이 아닌 문. 좀 너무 어렵지 않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문이나 해탈문 그래서 그 문을 지나면 또 이제 세 번째 만나는 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천왕문이라고 해서 불교 불법을 수호하시는 네 명의 이제 신장님들이 계신 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차례대로 문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곳이 이제 대웅전입니다. 네, 대웅전 안에는 큰 대자의 영웅자, 큰 영웅이 계신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문을 지나서 대웅전에 이제 딱 들어서면은 부처님이 이제 계신데요. 보통의 이제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보면은 가운데 이제 문이 있고 양옆으로 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문은 어간문이라고 해서 그 사찰의 주지 스님이나 아니면 그 사찰의 이제 어른 스님들 그런 스님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곳이 바로 이제 어간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새는 뭐 절들이 친절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신도 출입문, 스님 출입문 이렇게 안내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양쪽 문으로 들어갈 때 또 주의할 점이 또 따로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불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양쪽 문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합장을 하고 합장 반배를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종교를 떠나서 그 어떻게 보면 방문을 하게 되면 왜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사찰에 가면
그 사찰의 기본적인 예의는 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자신이 종교가 불교든 아니면 불교가 아니든 간에 그게 사람의 사는 예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본적인 매너가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우선은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거.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은 제일 먼저 이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 제목이 불교 사용 설명서잖아요. 불교의 사용 설명서, 불교 사용 설명서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가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교는 우리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산에 있는 절이 불교가 아니고 뭐 오래된 뭐 반가유상이 불교가 아니고 정말 오래된 뭐 팔만대장경이 불교가 아니고 그건 불교를 표현한 하나의 방편이고 불교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삶, 좋은 삶,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게 진짜 불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를 질문이 뭐였죠? 아, 주의해야 할 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냥 가서 우선은 떠들지 않고. 네. 물론 그냥 절에 가면은 근데 되게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주변에 이제 시끄러운 게 많이 배제되겠죠. 도심에서 들려오던 각종 소리, 뭐 자동차나 사람들 떠드는 거나 그런 소리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제 풍경 소리. 그래서 고요하게 이렇게 걷다 보면은 우선은 말이 적어지고 이렇게 고요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찰이라는 곳은 사찰이 활용되는 부분은 뭐냐면 수행 공간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전통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불교에서는 그 사찰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공간이 제일 먼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은 떠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대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닐 공간이 있고 절에 가면 친절하게 스님들이 기와장 같은 데 써놔요. 여기는 수행 공간이니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근데 그런 데는 안 들어가야죠, 당연히. 불교란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보통의 우리가 사람과 사는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면 그렇게 불교 예절은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불임문 아니면 뭐 해탈문 그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반배를 안 하고? 아, 다 해야죠. 일주문에 들어갈 때도 반배하고 불임문이나 해탈문 그러니까 그 문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을 지날 때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요동치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문을 지나갈 땐 내가 바깥에서 냈던 욕심들이나 뭐 미워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문을 통과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합장 반매를 하고 불임문을 지날 때도 내가 시비 분별을 하고 차별하고 그런 분별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문을 지나가겠다 사천왕문을 지날 때도 이 사천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수호하는 신장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경호실장? 급이 높으신 분들이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네 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호하듯이 나도 이렇게 보호된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좀 배워보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나가고. 그렇게 문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이제 성숙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한국 사찰의 가람배치는
그렇게 이제 그 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이제 부처님의 불국토 세계거든요. 예. 근데 그 깨달음의 단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가람배치도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나는 게 대웅전이듯이 우리가 불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그 깨달음에 도달하겠다. 이건 좀 너무 초심자에게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어려운 거니까 카트를 시켜주세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신절 같은 데 가면 대웅전 말고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선은 이제 사찰의 건물은 두 종류로 이제 나누겠죠. 하나는 이제 신행 공간, 전각이라고 하는 가장 그 사찰의 메인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언제나 대웅전입니다. 예. 그 대웅전 안에 어느 부처님을 모셨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다. 그럼 이제 대웅전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이시다. 그러면은 미타전이 되겠고. 약사열의 부처님이시다. 그럼 약사전이 되겠고. 이제 그 부처님의 명호에 따라서 전각 이름이 좀 바뀌는데 보통의 그걸로는 이제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예. 큰 영웅이 계신 곳. 그다음에 그 대웅전을 중심으로 이제 각종의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대통령 혼자 나라를 이끌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관도 있을 수 있겠고 장관급들 그걸 불교 용어로는 이제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보살. 그래서 보살님은 되게 많습니다. 명호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좋아하는 보살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문수보살님, 뭐 그 다음에 보현보살님, 되게 보살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운데 대웅전이 있고 그 보살님들을 또 모신 전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관음전,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은 관음전,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을 모신 곳은 지장전, 문수보살님을 모신 곳은 문수전. 예, 네. 그거는 그때 주지스님이 이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지죠. 주지스님 마음이죠. 네.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그 뭐랄까 전통 신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결합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산신이라고 하는. 네.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 산신과 이제 또 칠성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모셔진 정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삼성각이라고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신행하고 예배하고 그런 예경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그런 전각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처님만 살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을 모시고 스님들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스님들의 이제 생활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사체라고 하죠. 네, 되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관광 온 사람들도 그냥 대웅전에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절 불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뭐. 네, 예법이라고 이렇게 불교의 예절은 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불교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의 방법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절도 그렇고 절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절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잘 배우면 좋겠죠. 근데 우선은 불교는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돼요. 종교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지 뭐 어떻게 안 돼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불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불교는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올 사람은 다 오더라고요. 쉽게 이렇게 왔지만 예,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불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한번 들어오면 이제 발빼기가 힘들죠. 문은 넓지만 예, 마지막 통과하는 문은 좁습니다. 손님 계신 절 자랑 한 번만 하세요. 아, 그냥 조그만 절이라서 마땅히 자랑할 건 없어요. 자랑이라고 그럽시다. 여기 앉아있는 제가 자랑이지 않을까.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나가면 해, 지금. 오래된 이제 사찰을, 그러니까 사찰을 이제 분류를 좀 해놓는데요. 오래된 사찰은 나라에서 이렇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좀 많이 신경도 써주고 좀 오래된 건 보수도 해주고 이제 그런 걸 전통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절도 전통 사찰이긴 합니다. 이제 신라 때 창건이 됐는데요. 신라 때 창건이 됐다고 했더라도 뭐 신라 때 건물이 있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터가 이제 그때 생겼다라는 거죠. 당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네. 당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당나라 당자의 나루진자. 당나라로 나아가는 나루가 있다라고 해서 네, 원효스님께서 의상스님이랑 당나라로 이제 이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러 이제 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다 아시겠지만 길을 가다가 네, 밤에 이제 잠잘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는데 그때 갈증이 나서 이제 물을 마시고 해구물을 딱 드시고 이제 거기서 이게 다 마음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네.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의상스님은 당나라로 가시고 원효스님은 이제 다시 신라로 들어오시죠. 그것을 이제 기리고자 만들어진 것이 제가 있는 절입니다. 네. 그래서 영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림자 영자의 물결랑자. 그래서 일어나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림자와 같고 물결과 같이 허망하다. 우리가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예, 물거품 또한 예, 실체가 없고. 그렇게 잠시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듯이. 예. 한 번에 몇 번까지 해보셨어요? 처음 절에 들어가면 바로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예. 행자라고 해서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개는 6개월에서 한 1년 동안 절에서 이제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뭐 목탁을 치는 법이나 이제 그런 걸 배우죠.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제 3위라고 하는 우리가 투표권이 있으려면 주민등록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한 또 예비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조계종에서는 4년 정도 이렇게 예비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행자에서 3위와 3인이 예비 승려의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3,000배를 시킵니다. 한 번에요? 그럼 한 번에 하죠. 그걸 뭐 며칠 나눠서 안 돼요? 그래서 한 시간에 열심히 하면 한 시간에 한 500배 정도 해요. 그럼 10분 쉬고 또 500배 하고 그럼 한 9시에 시작하면 보통 이제 새벽 3시나 한 4시쯤에 이제 끝나죠. 돌아가시면 하실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요? 네. 다시 돌아가는 조건이 기억이 있나요? 기억이 없으면 하겠죠. 기억이 있으면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을 수행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수행의 방법, 저기 무조건 절을 해야 되는 법도 아니고 네, 수행의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울을 가는데 굳이 자동차만 갖고 서울을 가진 않잖아요.
비행기 탈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비행기도 타고 돈 없는 사람은 걸어도 가고 젊은 사람은 자전거 타서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절이라는 것도 절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절을 하면 뭐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개운해지고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절을 수행으로 삼으면 좋죠. 근데 저는 절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짜증이 올라오고 농담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좋겠는 말 없으세요? 너무 저기 사찰에 대해서 뭐 어렵다. 아 이거 함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예, 불교 사용 설명서이듯이 불교와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돼서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더 값진 것들이 불교는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마음에 이렇게 좀 이 괴로운 것들이나 고민거리나 좀 지쳐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해답이 불교가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불교랑 친숙해지려면 우선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부터 좀 친숙해져야 되니까 네, 그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거니 하고 좀 친숙해지려는 마음을 먼저 내면 좋지 않을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값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친숙한 마음을 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때 뵙겠습니다. 네, 불교에서 절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한번 배워보실래요?